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, 떡만둣국, 이제 구정이잖아요. 오늘이 2023년 1월 21일인데요. 시간은 9시 39분. 이제 내일이 구정이거든요. 이제 제가 일요일날은 라이브를 안 해서 예, 오늘 예, 떡만둣국 먹는 걸로 설날. 여튼 여러분들,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준비된 거는 김치랑 저는 이거 느타리 버섯 볶음. 이게 전에 했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먹었더라고요. 조금 남아가지고 마지막이고 예. 떡만둣국 먹겠습니다. 사골 떡만둣국. 요거는 이제 사골 국물은 그 마트에서 비비고 사골 국물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예, 맛있겠습니다. 맛있겠죠? 일단은 떡. 그 썸네일. 됐고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떡부터. 와, 진짜 완벽한 떡국. 완벽한 떡만둣국. 만두 되게 뜨거울 것 같아요. 만두도. 그냥 이 만두 안에 이제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. 예, 김치도 예. 여러분 어떻게 명절 음식 많이 드셨나요? 김도 좀 풀걸 김. 집에 김이 있는데 김을 좀 풀걸. 이거는 제가 계란을 풀었는데 안 풀렸네. 계란입니다. 예, 엄청 큰 계란. 또 이것도 예. 또
내일 눈 온대요, 여러분들. 그 서울 눈 오고 남부는 따뜻하니까는 비 오고. 또 양파. 아, 너무 맛있네. 그 사골 국물의 그 든든한 매력이 예, 아주 좋습니다. 또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 눈 오고, 그리고 또뭐 연휴 마지막 날인가는 뭐 엄청 춥다는데요. 한파.
집밥퐁 선생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. 많이 오. 드세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봉 선생님 14개 감사하고요. 예, 봉 선생님도 예,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어우,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후원을 감사합니다. 아, 저 틀이 나. 네, 한 2025님, 예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. 그죠? 어, 2살. 생일 지나면 1살? 아마 6월부터인가 시행이라고 알고 있는데. 실생활에서요? 글쎄요.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만 그렇고 다른 나라는 다 맞나이잖아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안 헷갈리려면 연나이, 연나이로. 맞나이는 생일이 지나야지 하느라 먹는 거잖아요. 그 우리나라 나이보다 2살이 어린데 거기서 생일 지나면 1살 어리고 근데 연나이는 그냥 한 살. 그러니까 딱 넘어가는 순간 딱 나이 먹는. 그러면 좀안 헷갈릴 것 같아요. 연나이가 제일 안 헷갈릴 것 같아요. 만나이는 뭐 똑같은 20살인데 얘는 생일이 지나서 20살인 애도 있고 얘는 생일 안 지났는데 20살인 애도 있고. 헷갈릴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제는 그러겠죠. 이제는 그 태어난 연도 말하겠죠, 그죠? 나이보다는 몇 년생이다 이렇게 주로. 크게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그 태어난 해를 말할 거니까. 외국은 어떻게 할까요? 그죠? 생일이 지나야 그럼 아 근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외국은 다 친구니까 서로 그죠? 동양권은 이제 유교 사상 때문에 예. 나이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진 않으니까 예. 그렇게 외국인들은 뭐 크게 문제 없겠다.
근데 우리나라가 뭐 예전부터 만나이 연나이 다 쓰고 있었대요, 있기는. 예. 관공서에만 해도 만나이 적을 하잖아요, 그죠? 만나이. 그런 거 보면. 어. 자, 만두. 예. 아, 너잘 먹었다. 아, 오늘은 근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? 배가 엄청 고팠어, 오늘.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. 자,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예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,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틀니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.